폐암이란 폐에 생긴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 등의 기준에 따라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뉩니다.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암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은 한자에 작을 소를 써서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고 작지 않은 것은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소세포암, 비소세포암으로 줄여서 말하는데 비소세포암이 전체 폐암 중 80에서 85%를 차지합니다. 예,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폐암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94명으로 전체 암 중 6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폐암이 이제 이거보다 무서운 것은 사망률 면에서 지난 20년간 국내 모든 암을 통틀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암 사망률은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34명으로 전체 암 중 가장 높습니다.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으로 꼽힙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폐암 환자의 60%가 수술이 어려운 3사기에 진단되는데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국내 폐암 환자의 진단 시 병기를 살펴보면 4기가 42.7%, 3기 17.8%, 2기 9.4%, 1기 30.1%였습니다. 폐암의 조기 진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폐에는 신경이 없어 폐암 초기에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증상이 있더라도 흔한 기침과 과래,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질환 증상과 비슷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네 의원을 가더라도 일반적인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결국에 암이 커져 감각신경이 분포하는 가슴 벽과 뼈, 기관지를 침범한 후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 발현 이후에 진단되는 폐암은 대부분 진행성 폐암입니다.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입니다. 폐암의 약 70%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약 15%의 폐암은 비흡연자, 즉 예전에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흡연 외의 원인으로는 간접흡연, 성면, 라돈, 카드뮴 등의 금속과 방사선, 폐섬유증 등이 있는데요. 더불어 유전적 요인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나 폐암의 예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폐암은 주로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행성 폐암 환자의 경우 기침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폐암 환자 중 약 한 75%가 이런 기침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이외에도 진행 정도에 따라 혈당, 가래 피가 묻어나온 경우고요.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폐암의 진단은 환자에게 과거 병력을 듣고 신체 검진하는 것이 폐암의 진단과 병기 판단에 큰 도움을 줍니다.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는 1차적으로 조영 증강 흉부 CT 촬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부 혈액으로 측정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가 진단 및 병기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혈액 검사로 폐암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폐암은 주로 1기와 2기를 저희가 조기 폐암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조기 발견, 그러니까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조기 발견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 1기의 경우에서는 70에서 90%, 2기인 경우는 한 50에서 60% 정도가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암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과정이 매우 복잡한 암이며 병기마다 치료 목표가 다릅니다. 생존기간 연장을 치료 목표로 하는 4기 폐암과는 달리 1에서 3기는 폐 혹은 그 주변에 종양이 한정돼 있어 완치를 치료 목표로 삼는데요. 그러나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3기 폐암은 전이 부위에 따라 수술 여부나 할 수 있는 치료에 제한이 많이 존재합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 옵션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면역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역 항암제로 여러 약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폐암에 실험 가능한 면역 항암제들은 임상 실험을 제외하고 대략 한 네다섯 개 정도로 구분되는데 옵티보라든지 키투루다, 티세트릭과 같은 면역 항암제는 주로 1, 2차 항암 치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임핀즈 같은 면역 항암제는 3기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항암 병용요법 시행 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1년간 사용합니다. 최근 면역 항암제를 통해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각종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건강보험 급여로도 적용되는 면역 항암제들도 많기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는 정상세포보다 분화 속도가 빠른 암세포의 특성을 이용한 1세대 화학 항암제.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종양세포만 표적해 작용하는 2세대 표적 항암제. 종양에 맞서는 면역 반응 강도를 높이도록 개발된 3세대 면역 항암제로 구분돼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쉽게 말해 인체 면역세포의 활성을 통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인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암세포를 없애는 약제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 우리 몸이 암세포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활성화된 면역세포를 억제시키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면역 항암제는 이 물질을 비활성화시킴으로써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해 치료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인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기존 항암제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내성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리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는 특성을 기억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투여 후 약을 중단해도 효과가 지속합니다. 기존의 백근 기반 항암제에 비해서 독성이 적은 편입니다만 면역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오심이나 구토, 빈혈 등의 기존 항암제 관련 부작용으로 인한 독성은 매우 적습니다만 하지만 면역세포 활성화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장애라든지 장염, 피부염, 간 손상, 폐장염 등의 부작용이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폐암 환자는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 시에 폐암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기가 좋은 곳으로의 이주는 오염된 공기에 노출된 지역보다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마늘을 많이 먹으면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생마늘과 폐암 발생에 관한 연구들을 보고한 것들이 있는데요. 생마늘을 장기 섭취 시에 폐암 발생률을 40에서 50% 정도 낮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내용을 보면 주 2회 이상 섭취 시에 폐암 예방 효과가 더 좋았다고 나오는데 이는 마늘에 있는 유기화학 성분이 항암 효과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리된 마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폐암 치료의 희망이라 불리는 면역 치료는 아직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현실의 벽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환자에 따라 면역 매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치료 약제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부작용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치료 효과도 날로 개선되면서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폐암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걱정합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급여로도 적용되는 면역 항암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치료 효과도 좋아지고 있으니 의료진들과 잘 상의 후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